네, 2020년 증시 전망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워낙 이제 10월, 12월에 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암울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기대감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BNK 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증시 그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지만 좀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는 곳이 많더군요. 내년 증시 큰 그림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뭐 큰 틀에서 보면 네. 저는 뭐 상고하저 패턴을 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상고하저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재료일 수 있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정책을 좀 세게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유동성이 한 번 더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지표가 되게 안 좋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지만 실제로 제조업 지표의 흐름을 보면 이미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국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필두로 하고 있고요. 또 유럽도 모양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도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조업 지표도 한 18개월 정도의 다운턴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국내에 와서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제 상반기에 가면 실제로 좋아지는 것이 비록 기저효과일지라도 지표가 좋아지는 모양새로 돌아설 거다라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제조 PMI가 돌아서면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증가율로 보면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가면 이 수출 지표도 플러스로 돌아설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좋은 모습이 상반기에 모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고하자의 패턴을 그릴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들이나 실제 조금씩 좋아지는 변화를 상반기에 시장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이 숫자로 좀 나와줘야 그런 것이 확증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내년 실적 기대감들이 꽤 있더군요.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어찌 보면 올해 이익이 너무 안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내년에 이익을 좀 좋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뭐 나쁘게 표현하면 착시고요. 좋게 네. 이야기하면 개선인 건 분명합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4분기 실적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올해 이익을 다 추산해 보면 올해 순이익은 한 84조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실제로 2017년, 18년에 뭐 130조, 140조를 벌었던 것에 비하면 뭐 형편없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실적은 지금 추산을 해보면은 순이익 기준으로 한 100조 정도 추정이 되니까 올해 워낙 이익이 나빴던 것에 비하면 내년에 이익은 좋아지니까 실적은 뭐 분명히 좋아지는 궤적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업종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업종이 18년에 비해서 올해 19년 실적이 너무 나빴고요. 하지만 20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분명해 보이고 아울러서 또 자동차 업종도 최근 뭐 한 2년 정도 뭐 실적이 급전직하였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모양새,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자동차 이 신차의 어떤 이 발표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와 반도체가 내년 실적을 끌어주는 주요 두 업종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워낙 뭐 반도체가 좋아서 이익이 많이 늘었다가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급격하게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경제 구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고요. 예, 변수도 좀 살펴야겠습니다. 뭐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이 거의 뭐 합의에 도달했지만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고요. 네. 내년 증시에 크게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핵심 변수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중 무역 협상은 될 듯 안 될 듯 또 지금 같아서는 1월 15일 날 또 정작 사인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 좀 생기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매년 500억 달러치씩 사주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잡음은 계속 끼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월 15일 날 사인이 잘 되고 나면 원했던 모든 것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업들이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을
비교적 예측 가능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기업들이 좀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중무역 협상 1월 15일이 조금 키가 되는 날이다, 이벤트다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것이냐, 뭐 나아가서는 뭐 두세 번 더 내릴 것이냐, 이것도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판단하고는 바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안 건드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을 더 풀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 효과가 내년 1분기 아니면 2분기까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거 한번 먼저 살펴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1분기 재정 효과를 본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4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까지는 가능하면 기준금리 안 건드리고 싶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내년 연말로 가게 되면은 미국의 대선이 네. 있습니다. 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을 테고요. 예. 좋으나 싫으나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파퓰리즘에 조금 많이 연동되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미국의 대선 남아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월 15일에 미중무역 협상만 잘 보내고 나면 상반기에 남아있는 정책들 그렇게 시장을 괴롭힐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얘기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섹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뭐 키 맞추기 정도가 아니라 좀 레벨업 상승이 있으려면 주도주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IT, 반도체가 가장 그 관심을 끄는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을 보고 반도체 시장은 좋게 투자를 해도 좋겠는가. 다만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게 부담입니다. 네. 예, 지금 뭐 반도체 특히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독주를 해서 시장이 끌려 올라와서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비싼 주식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아는 수준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전 세계를 이제 업종 한 10개로 나눈다고 보면 이익 수정비율이라고 하죠. 한 달 전 또는 석 달 전에 비해서 이익이 좋은 쪽으로 개선되고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라고 골라보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반도체가 가장 유일하게 한 달 전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주도주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익의 안정성, 그다음에 전망이 우호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올해 뭐 하반기에 주도주였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주도주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조심하고 싶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반도체가 가면 밑에 있는 뭐 장비주들도 가는 것이 아니냐, 밸류체인이 함께 엮여서 뭐 이 장비주도 좋은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좀 재고를 떨어내는 과정이었고요. 추가로 투자할 만한 수요 개선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일단 반도체를 보시는 거지 더 우호적이지 예. 흔히 이야기한 밸류체인의 이 바텀라인까지 매기가 확산될 거냐 여기는 아직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탑라인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 이것이 올해는 실적 개선을 통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한다면 반도체, 자동차 이 두 업종을 꼽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까지도 예, 네. 포함을 시키신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동차 얘기는 이제 반도체하고 함께 좀 주도 섹터로 꼽으신 걸로 좀 가름을 하고 바이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낙 그 기대감과 등락의 변동성이 컸었던 소위 뭐 천국과 지옥을 간 주식이 바이오이기 때문에요. 네. 이후에 바이오 흐름은 내년에 어떻게 일 것인가 기대감들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뭐 내년에 네. 또 새로 상장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네. SK바이오팜도 있고요. CJ헬스케어 등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주가는 실적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올해도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은 모르겠지만 바이오주, 헬스케어, 실적을 보여줄 만한 기업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식을 우선순위에 놓고 투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종 약을 들고 나와서 시장에 각광을 받을 거다. 이거 실수로 조금 더 위험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검증이 얼마나 되었느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내년이라고 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고 가는 업종이다라고 아직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보면 지난해 말에 이제 상고하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패턴이 뭐 대략 좀 맞았습니다. 예, 네. 상반기 강했고 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다행히 하반기 좀 올라오는 건데요. 내년 그림도 크게는 상고하저로 그리셨거든요. 섹터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이 시장이 올라갈 때 1월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1월 효과는 사실은 중소형주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1월 효과니까 이거를 패턴을 따른다고 하면 1월까지는 중소형주 관심 가져보실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더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가시성이 역시 대형주가 좀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금리가 더 빠지게보다는 이 수준이거나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더 우호적이고요. 이미 글로벌 차트에서 보면은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사이즈 면에서 보면은 1월은 중소형주 택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형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보게 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내년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큰 그림은 이제 상반기가 조금 더 강하게 기대감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 흐름이라 상고하저를 말씀하셨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 증시에 대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할까요? 예, 코스피는 뭐 소폭 상승인데요. 기대감들을 좀 쭉쭉 뻗어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한 주가 뭐 그렇게 쭉쭉 뻗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배당락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오늘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중소형주들이 종목도 오르는 쪽이 많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을 주도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국인들도 관망세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과 다른 생각 또 다른 투자 훌륭한 투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